안녕하세요, 수피아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마을이죠. 짱구 건축물들로 채워놓은 이 마을에서 짱구네 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바로 짱구가 가지고 있었던 한정판 액션 가면 만화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한번 그 한정판 만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짱구네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짱구 집에 왔습니다. 짱구가 한정판 만화를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만화책을 한번 찾아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층에 신영만 씨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죠? 자, 일단은 지금 이제 그리고 짱구네 엄마가 여기 화장실에 있네요. 화장실에 있네. 볼일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 이렇게 각자 어디 있을까 근데 오 신영만 씨는 지금 웹서핑을 하고 있고 짱아는 지금 여기서 머리가 없네. 잠시만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짱아 머리를 씌워주고 돌아왔는데 여기 있다. 우와, 액션 가면이라고 써져 있네요. 한번 볼게요. 이게 과연 내가 찾던 그걸까? 액션 가면, 평범한 액션 가면 만화책이다. 평범한, 저는 한정판 액션 가면 만화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짱아는 바깥에서 놀고 있고요. 짱구랑 둘은 변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딘가에 한정판, 어머, 여기 안에도 있는데? 잠시만요. 흰둥이 집에 평범한 액션 가면 만화책, 이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올 때부터 봤었던 책인데 어디 한번 볼까?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과연 한정판일지 평범한 액션 가면 어디 있을까 과연? 여기도 있는데요, 한 권이? 이것도 근데 왠지 너무 뻔하게 있는 거 봐서는 어? 왜안 떠? 이게 한정판인가 설마? 설마 그런 건가요? 설명이 안 뜨는 어머! 이건 그냥 액션 가면 책이 아니었잖아. 귀여워, 짱구 책이었네. 여기도 책이 있는데요. 액션 가면 뭐 책이 왜 이렇게 많아? 짱구야, 저기 좀 해야지. 자, 여기도 평범한 액션 가면 만화책. 여기에도 있거든. 여기도 있네. 평범한 액션 가면 만화책. 이것도 평범한 거고. 대체 어디 있을까? 너무 궁금해. 여기 속에도 있는데요. 이거는 액션 가면 만화책이 아니고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혹시 숨겨져 있나? 여기 또뭐 있는데? 이건 액션 가면 책이 아니잖아, 만화책이. 잠깐만. 요 뒤에도 있어. 근데 이건 액션 가면 만화책이 아니야. 2층 한번 가볼게요. 1층은 다본것 같고, 내 생각엔. 여기에, 이런 건 아마 평범한 책일 거야, 아마. 여기도 한권 있거든요? 평범한 거. 한정판이 어딨을까? 있는 거 맞나요? 이러다 못 찾는 거 아니야? 자, 왠지 저기에도, 아니, 잠깐만. 여기다 숨겨놓으면 어떡해. 여기다 숨겨놓으면, 졌잖아요. 이거는? 선택이 안 돼요. 여기 안에도 있다. 하지만 이거 분명 확인을 못할 거야. 이거를 치워봅니다. 아, 평범한 거였네. 그냥 보면 모를 수 있으니까. 이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높낮이를 낮춰서 보면은 나올지 모르겠다. 2층이 아닌가 봐. 그렇다면, 혹시 화장실 같은데 혹시 숨겨져 있나? 변기 속이라던가. 변기 속에 책이 있어. 변기 속에, 설마 변기 속에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변기 속에 이 책이 있다. 이건 아마 한정판 책은 아닐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냉장고 속에 있나 혹시? 냉장고 속에는 없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거 빼고는. 혹시 이건가? 대박. 여기에 있어. 냉장고 안에 있어. 냉장고 안에 있다니. 근데 너무 웃기다. 짠. 냉장고 안에 있는데 이것은 아마 한정판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관동관이잖아. 희귀본 찾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액션 가면 장르가 로맨스네요. 전 세계에 단 한 권밖에 없다는 액션 가면 희귀본, 액션 가면 덕후들의 심장을 울린다는 바로 그 책. 이 액션 가면 책을 우리 짱구에게 전해주도록 하죠. 짱구가 가서 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얘긴데? 로맨스인데? 아, 읽을 수가 없네. 아무튼 저는 짱구 희귀본 책을 찾았습니다. 로맨스라니, 액션 가면이 로맨스였다니. 자, 요거는 그러면 어디 갔어? 사라졌어. 여러분, 액션 가면 책이 사라졌어요. 네, 여기까지 짱구 액션 가면 희귀본 찾아라 작은 챌린지도 아닌 작은 게임을 해봤고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짱구 게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보기란을 확인해서 세이브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도 있으니까 함께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과연 액션 가면 책은, 희귀본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